회귀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뭐 절단. 무돌 슬렌 보스 뭐야? 슬라임이야? 무돌 드롭 킥 헤 띠용 뭐야 물음표 갈래요. 엘리트 안 갈래. 폼타 하나 나와줘. 하나만 더 넣으면 되죠. 사신 다 지워 그냥. 징끈. 징끈으로 태우려면 한 세월인데 영절로 다 날리자. 싸그리 폼타 좋다. 이제 덱만 지우면 끝난다. 근데 그건 보스가 슬라임임. 슬 폼타 하나 더 하자. 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폼 빵빵 포션 쓸걸. 사람이 잠을 자야 폼멜 타격 vs 전광석화. 밸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카드 픽이 되게 고민할 거리 없이 나온다. 제거 쌓아갑시다. 여기 제거, 여기 제거, 저기 제거. 이건 진짜 무조건 제거임. 난 역시 게임자랄. 전광석화 일반용.
불조약은 필요 없지. 순수 센수. 아, 순수 조약은, 아 조약도 할까? 조약은 코스트 없을 것 같은데.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영향 넣자. 포션 사오길 잘했구만. 으아, 마법꽃 흘려보내기. 흘려있어야 적어됨. 심장 잡음. 근데 지금 넣을까? 나중에 넣는 게 이론상 더 좋긴 한데 나중에 안 넣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안 나올 수 있잖아. 아 뭐 설마 흘려보내기가 안 나오겠어. 결국 부적 진하게 나오네. 응? 잠깐만. 아귀 저금통? 아니 나 위에 사슴 갈 거야 인마. 비켜. 아 이거 한 장만 더 주면 되네. 와우 큰일 뻔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세지? 원래 센가? 아 원래 세지. 어. 아 그리 원래 세지. 뻘건의 골 경로. 경로보다 흘내가 쓰기 편할텐데. 어이구 구상. 구상도 필요없지 않나? 어차피 두 장씩 뽑으니까 필요없지. 뭐 없는 거보다 낫겠지만. 구상 있으면은 무감각도 볼 수 있긴 하겠다. 구상 쓸 만큼 넣는 애가 없어요. 아이씨.
자, 한 세월이 되고. 얘 탱글탱글 거려서. 우리는 이 게임에 나오는 모든 몹들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 드루 더 보고 있을걸. 아무튼 끝났잖아. 이지 게임 무쇠의 심장 연사 발굴 승낙업 핑핑이 핑 깨시 나 아직 깨시 못 잡는데. 아직 흘려보는 이가 없어요. 포션 먹자 이거. 죽어라 유강령. 포멜로 때리는데 타격음은 왜 되는 소리가 날까? 킹짱 같지. 진화 발화 참호. 이러다 진짜 흘려보내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다. 흘려보내기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왜 작은 칼 잡았지? 담뱃대까지. 아 나왔다. 허접색 허접색 안녕.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아 아 갑분싸. 담배 좀 더 피면 돼. 담배. 담배 피는 아이언 클래드. 아이씨. 아니랬다. 아이고, 오늘 저희가 VIP용 코스를 준비해드렸는데 어떻게 입맛을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요. 내가 이래서 슬더스를 못 끊는 걸까? 내가...
그냥 물고기 일가. 아이 들어 그제 주제. 아니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들어 이따구로 줄 거야. 폼타 계속 나온다. 폼폼폼폼 사폼. 아이 참. 네, 담배 하나 더 펴야겠다. 그래야 깔끔하겠네. 와 이제 퍼즐까지 쓰면은 됐네. 됐어. 이제 진짜 말릴 일 없겠다. 뭘 지우지?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애가 신입이라 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서비스로 인물 하나 얹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여기 온다니까. 강타. 뭐야 언제 잡아요 이래서. 잡은 걸로 치면 안 될까?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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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랑.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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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랑. 비포션 최대 체력의 40%를 먹읍니다. 무장 해제. 재물. 아, 재물 그만 넣어. 피 아까워. 예, 드로감소 걸긴 하지만 말리진 않겠지. 와우 이번엔 아이스크림 돌린데. 잠깐만 11 패스. 15 잡을 수 있지. 에에에에에. 어 저 색 핑핑이 색 자기 턴인 줄 알았죠? 시계 돌렸는데 죽어줘? 푸키 푸키. 뭐야 이게. 이놈 치고 저놈 치고 이놈 치고 저놈 치고. 2588 2588? 어디 대리운전 전화번호 같네. 영절도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아 그래도 수비 지우자. 어차피 안 쓸 건데. 와 타수 다 지우자. 아니다 그냥 영절 지울까? 퍼펙트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깬 건 깬 거고 퍼펙트를 노려보자.
아예 가방을 못 쓰네. 심장 퍼펙트 될까? 저거 상태 이상 다섯 개 들어오면 턴. 그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수집가 점수 받기? 어서오세요. 저거 어떻게 안 되겠나? 안 되나? 어떻게? 안 되나? 저력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강화 안 된 거 저 지워. 쿠스트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이스크림이니까 쌓아놔야지. 그러면은 숨수를 지금 써야 되나? 아, 이 다음 턴에 드로우 1장도 안 잡힐 거 아니야. 아니다, 섞어 놓을 수 있구나. 수비 이렇게 쓰면은. 강타는 필요 없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다 들어오라서 덱에다가 카드를 섞어 놓을 수가 없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써서 수비를 뽑으면 돼. 입술 덧셈. 으잇. 안 돼. 아, 심장한테 맞았어. 더럽혀졌어. 아야, 막고 있었어. 잠깐만. 경도를 안 쓰는 이유는 흘려보내기가 확률이 더 높은 한 장 뽑기 때문에. 어차피 무한이기 때문에 확률 높은 것만 중요하니까요. 리듬타는 심장. 이김 24분만에 깼다. 뭐야 이게? 이게 게임이지. 포멜 타격도 다 지우고 두 장만 돌렸어도 했을 텐데. 재물 쓸데없이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 판만의 결과물. 디펙트 하다가 빡쳐서 잘라 그랬는데 쓰레기 겜. 아니 갓겜.